It's a beautiful day, but I'm stuck inside. 네. 아니 우리가 그래도 산에서 네.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와. 이 당을 보충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당은 이거 끝나고 보충을 할 텐데요. 이게 뭔데요? 저희가 산악 관광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같이 체험용으로 좀 즐기기 좋을 코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당 보충하는 거 아니에요? 어 당 아 초콜릿. 그 석기실이 아니야? 아. 이빨 진짜 부딪힌 것 같은데. 진짜 부딪혔어. 아, 맛있다. 아, 이 초콜릿이 아니네. 아, 이 다 나갈 뻔했네. 형,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는 초보자니까 나는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고, 고급자가 어디라고요? 여기로 가시면 돼요. 아, 여기로? 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허락 없이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오늘은 안 보여주고, 그럼 내려가시죠. 가시죠. 제가 한번 올라가고. 열어놓은 거예요? 어? 아 이거 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얘는 근데 옛날에 이거 모델하기 전에 도둑이었잖아. 그러니까 담벼락을 잘 넘는다고. 어? 오 진짜 잘하시는데요? 그냥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 저도 저 그냥 들어오시면 안 돼요. 촬영 중이라서. 저희도 그냥 들어오시면 안 돼요. 누구신데요? 예, 제가 여기 그 울주군 클라이밍장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정광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거 막 그냥 안녕하세요. 그죠? 아무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네. 아무나 막 촬영할 때 들어오면 나가세요. 알았어요. 안 건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알았어요. 가시죠. 나가세요. 가자. 아. 우리도 안 할 테니까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가자. 내려가자. 아니, 그래. 빨리 이렇게 안 하시려고 오신다고 이렇게 안 하셔서 제가 네? 오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네. 선생님이 있어. 선생님 이 코스가 지금 오늘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세 분 오신다고 하셔서 예, 제가 오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예, 클라이밍은 이제 안전 장비랑 예, 적당한 복장을 입으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바로 올라가시면 위험하세요. 무엇보다도 안전 장비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아, 네. 아 저 아까 그 캐리어 큰 거 그런가요? 위에 줄 매달고 이게 막 허리띠 메고 하는 거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한다고? 네 오늘 여기 올라가실 때는 예, 줄로 직접 여러분들이 초보자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그럼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요? 내려올 때는 저희가 이제 줄을 반대쪽에서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예, 안전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 장비라든지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예,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 한번 배워보시죠. 예. 그럼 옷 있어요? 네, 저는 아까 그 캐리어 큰 거 챙겨왔잖아요. 네. 거기에 다 준비해놨고. 아, 그럼 그 캐리어 큰 거에서 옷을 빼면 거기가 비어있겠네요? 저는 그거에 들어가서 집에 가겠습니다. 안 돼요. 저도 옷 있습니다. 갈아입고 오시죠. 갈아입고 올게요. 예. 네. 도망가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네.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아, 그럼 잠깐. 아니. 하네스라고 다 진짜 어렸을 때는 하기스 했거든요. 네. 오토빌레이라고 하는 기지는 거 가르쳐 드리고 밖에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다고? 이게 바닥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와! 난 못해. 난 와, 이게 높다. 난 못해. 야, 저 손을 어떻게 놔? 그러니까. 야, 나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와, 높다. 너무 높아. 내가 손 넘은 딸인데 내가 손이네. 아, 손 잡는 부분. 됐나요? 여행 코스 너가 짰잖아. 재밌으시죠? 아니요. 아니요. 예, 나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거죠? 토비님이 올라가시면 돼요. 자, 안벽. 아,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또 피부. 네, 맞아요. 피부를 높여 간 다음에. 잘 뒤질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자, 씨! 자, 이제 그만할래. 난 저기까지 왜 이렇게 있어요 지금? 아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아, 다리는 지금 뭘로 버티고 있는 거야? 우와, 못 보겠어. 와. 어떡해.
거야.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요. 대박. 와, 미쳤다. Let's go. 와, 진짜 힘든데. 네, 이제 방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실외에서도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보실 건데,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로프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네. 뒤에 보시면은 요 패널 하나당 1m거든요. 네. 약 16m 정도 되는 이걸 시도를 해보실 겁니다. 선생님, 저분은 며칠 되셨습니까? 저러고 계신지? 저렇게 되셨습니다. 아, 감독님이 저기서 돌이 되실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체험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식사를 안 해가지고 아, 너무 배고파요 지금. 네, 밥을 먹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밥 안 먹어요? 이거 다음에 준비되어 있어요. 예. 아, 근데 감독님 오늘 메뉴가 뭐예요? 아, 선생님 우리 식사가 뭐예요? 이거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데 메뉴는 저희 제작진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메뉴가 뭐예요? 칼국수요. 칼국수. 칼국수로. 울산이 칼국수 유명합니까? 그렇진 않은데 제 단골집이에요. 아, 본인 단골집이 울산 여행을 지금 뭐 출발을 외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울산 그 맛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골집을 간다. 아, 우리가 칼국수는 서울도 있거든요. 근데 칼국수 먹으려고 여기까지 안 오는데 다른 거 없습니까? 뭐 울산에서 좀 유명한 걸로. 울산이 언양불고기가 유명하거든요. 저 들어봤어요. 그냥 물고기로 가시죠. 그러면 그냥 드릴 수 없고 위에 우리가 카메라 감독님이 계시거든요. 예. 올라가서 카메라 감독님을 터치하시면 터치 성공하시면 언양 물고기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 치사하다. 세 명 중 셋 다? 세 명 중 한 명. 과반수 하겠습니다. 과반수. 세 명 중 두 명. 두 명이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두고 내내 이렇게 두고 내가? 네? 아까 지 연습 때 먼저 올라갔잖아 많이. 잠깐만. 자, 카메라 보세요. 우리 회의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다행이죠, 다행. 아까 연습했던 것보다는 좀 한 2m, 1m 에서 좀 높아. 네, 잠깐만. 오케이, 하면 되겠죠. 해주세요. 진짜? 네, 그럼 최선을 다하기. 와, 너무 올라갔는데? 일단 왔는데 언양불고기는 먹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아, 가시죠, 파이팅! 아, 갔는데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이렇게 거꾸로 졌어. 약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있어. 지금 감독님 돌 되시겠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한번 가보자. 오케이! 예. 오케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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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 먹고 싶어요. 기대합니다, 형님. 자, 지금! 자, 파이팅! 출발! 오, 멋지다. 멋지다. 감독님 너무 멋지게 계세요. 아, 그 위치 끝까지만 가면 된대 형님. 멋지다. 대단합니다. 아요. 멋있다! 멋있다! 한국인! 손 놓을 수 있다! 아,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아니, 손 놓는 거예요. 아, 올라가야죠! 아, 올라가야죠! 한국인 할 수 있다! 손 놓을 수 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할 수 있다! 손 놓을 수 있다! 손 다들 잡으세요, 대교! 할 수 있다! 네, 잡으세요. 야, 칼국수 먹읍시다. 이제 우리 그냥 칼국수 먹으러 갈까요? 저 칼국수 먹을게요, 그냥. 뭐야? 꺼비보단 높이 가겠습니다. 아이! 수인이 때문에 칼국수 먹는 건데, 하지만 선생님 때문에 칼국수 먹는 건 안 돼요. 언양불고기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요. 언양불고기 먹으러 가십시다. 오케이. 안 돼! 아, 어떡해. 네. 아, 좋다. 근데 여기서 그만둬도, 왜냐면 내 자존심이 사는 거라서 괜찮아.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언양불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내 자존심은 다 무너진다. 어? 오케이. 내 자존심은 짓밟겠다. 어우, 손님이 좋다. 이야! 어떡해요! 손 하나 뻗으면 끝이야. 그만 올라가면 돼요. 하나, 오른쪽만 하나만 더 올리면은. 됐어! 그, 인정이에요? 이거 인정? 언양불고기 인정이에요? 아이, 와. 이거 인정이면 나도 했지! 손 어떻게 나요? 저 감정 못 알았어요. 손 어떻게 나요? 우와, 네, 재밌다. 보셨죠? 최선을 다하지 않은. 다시 해봐. 아니, 셋 다 하면 재미없다. 웃긴 사람 있어야 있지. 내가 카메라 꺼지고 보여줄게. 둘다, 카메라 꺼줘. 형님이 다 웃기셨으니까 저 그냥 가겠습니다. 알겠어. 언양불고기. 네. 또 옆, 너무 빨리 가다가 또 옆에 카메라 감독님 못 보고 또 올라가지 마라. 가겠습니다. 파이팅! 예순이는 신발이 맞는 게 없어서 지금 본인 신발을 신고 하는 건데 그래도 여기는 초보자라서 괜찮다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쑥쑥 올라가지. 아, 이거는 키 커가지고 그냥 점프한 느낌 아니야? 우와. 우와. 야, 그만. 야, 됐어, 거기야. 야, 거기서부터 경사야. 가야죠. 야, 너, 야, 스파이더 스윗! 스파이더 스윗! 우와. 우와. 끝까지 가겠다. 야,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우리는 지금 충분해. 와, 야, 수인아, 어디까지 가? 와, 대박이다. 야, 수인아, 야, 이거 천장 찍자! 와! 야, 천장 찍으면 나이가 뭐가 돼? 힘들어. 그만하겠습니다. 그만, 그만. 누군 내 타. 아래 잡고 계셔. 오케이. 네, 자, 내려드리겠습니다. 오. 문 스파이더! 아, 성공했습니다. 언양불고기 획득. 아,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 길을 터놨더니 길을 닦아놨거든. 맨 처음에는 이제 잡는 게 힘들었어. 다 미끌리고 이랬는데 내가 일단 다 가로 붙여놓고 해가지고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해놔가지고 저희의 전략적으로 팀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아! 진짜 울산 오면 언양불고기 꼭 먹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아 너무 뿌듯해요. 그러니까요. 원양불고기 저희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럼 선생님도 함께 하시나요? 함께 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밥을 해먹어요. 아, 아, 같이, 아니, 왜냐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맞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 도와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여기가 맛집이에요? 네, 여기가 그 저희가 따낸 언양불고기입니다. 언양불고기? 언양불고기. 진짜 배고파요. 근데 이게 다 기본 반찬인가요? 네, 기본 반찬입니다. 이게 뭐예요? 초밥. 한우 초밥? 초밥하고 한우 생회.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요? 그렇죠. 아니, 이게 참 스테이크. 이게 반찬이에요? 예. 아, 우리가 안 시켰는데 예. 기본적으로 메뉴가 또 따로 있는데 이렇게 맛보기로 주시나 봐요. 언양불고기는 어떻게 나온 거라 생각하세요? 전 네모나게 나올 것 같아요. 떡밥이요? 너비아나? 너비아나? 이렇게 이렇게. 아니, 너비아니. 이렇게 고기 뭉탱이처럼 이렇게 이게 보슬보슬. 이렇게. 아니, 제 생각에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올라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것 같다. 그죠? 동그랄 것 같아요? 이렇게 냄비가 이렇게 네. 동그래서 네. 그 위에 고기 얼려서 네, 이렇게 옆에 막 이렇게 휘어서 그런 거. 그게 언양불고기 맞나? 그냥 언양불고기는 그 자체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뭐지? 궁금하다. 네. 뭐지? 불고기 나왔습니다. 오. 드디어. 예. 아, 이게 언양불고기야. 예, 언양불고기입니다. 언양불고기는 사실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뭐 광양식 불고기도 있고 소식 불고기도 있는데
맛은 언양불고기가 제일 맛있지만 네. 요리는 솔직히 70-80년대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닦이고 뭐 자수성공을 산업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유명해졌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는지는 사실 잘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네, 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죠. 예. 아, 그럼 이거 먼저 한번 드셔보시죠. 예.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먼저 먹어야 하니까. 야, 먼저 드세요. 오늘 또 저희를 또 이렇게 인솔해 주시니까 예, 감사하는 마음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먹어야 예. 빨리, 드실 빨리. 수 있겠죠? 아, 근데 넣자마자 여기가. 아, 진짜 맛있어. 넣자마자 여기. 초밥이 왜 담기기 전에. 하여튼, 아, 우리도 먹자. 네. 우리도 먹겠습니다. 먹자마자 여기 나오나 한번. 자, 먹어볼게요. 먹자마자 여기 나오나. 맛있냐. 와. 진짜 맛있다. 기가 막히다. 본격적인.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처음에는 그냥 먹어보고 했어. 아, 아무것도 안 찍고요? 고기만 보고. 어떤 느낌이야? 이미 찍었는데. 아, 냄새 너무 좋다. 코로 넣을 뻔했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맛있네. 이 고기들이 끈끈한 우정이 있네.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붙어있고 부드러운데 끈끈하게 붙어있네. 이렇게 서로 끼얹고 있네. 와. 맛있다. 아우, 우리 이제 맛있게 먹자. 감독님도 맛있게 드십시오. 칼국수. 드세요? 이거 왜 안 드세요? 이거 먹자. 이거 먹어버려. 예. 네. 떡은 밥이에요. 무슨 밥이에요? 떡은 밥. 그 떡밥이에요? 떡밥. 뜨거운 네. 밥에? 불고기를 올려가지고 밥에다가 육개를 육개비빔밥. 뜨거운 밥에 떡밥. 여운양 불고기를 다른 거래요. 드릴게요. 네. 맛있지?